네. 네. 자, 앉읍시다.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릴까요? 네! 네. 둘, 셋! 매스 인 더 보이스! 안녕하세요! 더 보이즈입니다! 네, 저희 더 보이즈가 네. 2018년 첫 시상식을 네. 이렇게 V라이브와 함께 하게 됐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새롭네요. 좋습니다. 와, 진짜 오. 영광이에요, 너무. 네. 탑과 무대도 너무 예쁘고 일단 뭔가 익숙한 장소 같아요, 나한테. 아, 진짜요? 항상 꿈꿔왔던 곳이니까. 꿈에서 만지면 준비했죠? 네? 멘트 준비해왔어요? 방금 바로 생각했어요. 좋습니다. 좋아요. 맞아요. 네. 또 여기 뭐. 더 보이즈 여러분,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의 MC 셀리입니다. 여러분은 2018 글로벌 V라이브 루키 탑5에 선정되셨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V라이브 루키 채널에 이름을 올린 신인 아티스트 중에서 글로벌 팬들에게 가장 주목받은 루키 중 한 팀으로 뽑히셨어요. 더 보이즈만을 위해 마련된 시상식 무대의 선소감이 어떠신가요? 와. 이런 시상이 어때요? 큐. 우선은 네. 우선 신기하고 저희가 상을 그쵸. 받는다는 거에 이제 저희가 첫 상이기도 하고 신기하고 새롭 되게 새로운 것 같아요. 네, 뭔가 이렇게 뭐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식을 연습실에서 봤거든요. 연습실을 보고 에? 이 뭐야? 네? 뭐야? 뭐 루키 파이브 이렇게 그때 해가지고. 우리 V라이브 도중에 알지 않았어요? 그때 중간에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전 그때 알았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맞아요.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맞아요. 끝나고 나서 저희가 환호했죠. 그쵸. 아 박수! 예. 그리고 V라이브면 저희 해외에 계신 분들도 많이 시청해 주신 아, 덕분에 그쵸, 이런 그쵸. 상을 받게 되는데 해외에 그쵸. 계시는 분들 이렇게 영어 한마디 It feels so surreal being here right now. Yeah. We're very thankful and very happy. It is our first award, and to be able to do it here at V-Live is an honor. So thank you so much, and yeah, love you guys. Love you guys. Thank you so much. 올림픽도 이제 시작했는데 이제 올림픽 뭐 뭐지 그 뭐지 메달처럼 이렇게 상반기가 뭔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더 보이즈가 아직. 솔직히 데뷔를 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맞아요. 더 보이즈 데뷔일이 언제죠? 제이콥 씨? 2017년 12월 6일. 아, 네. 아, 맞습니다. 알고 계시네요. 모르면 안 되지. 네, 근데 진짜 더 보이즈라는 이름으로 데뷔한 것도 너무 감사드리는데 해외 팬분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루키 글로벌 루키. 팬분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루키 아, 거기에 뽑혔다면은 저희가 앞으로 진짜 더 열심히 달려야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더 열심히 해야죠. 네, 그리고 지금 이 시상식이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V라이브를 시청해주고 계시는 팬분들께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가득 담아서 링크 파도 타기 한번 가볼까요? 어디부터? 좋습니다. 뉴부터 뉴부터 합시다. 네. 윙크 잘하세요? 네, 천천히 딱 화면에 딱 보이게 뉴 윙크 엄청 잘하죠. 시작할까요? 네. 네. 천천히 너 윙크 한 거예요? 그냥 인상 쓰기 아니야? 아니, 저 윙크 잘 못해가지고 윙크 보여줄게요. 네.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안 들어있어요! 아 이게 순서가 있군요. 이게 무슨 파도입니까? 파도 이렇게 다 여기 다시 아 저 근데 뭐 들어간 거 같은데 네 영훈이 형 윙크 잘하는 애가 없네. 지현 오 시크 오! 이빨까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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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잘한다. 네? 오! 오! 에릭 기대해보겠어. 오웬. 마지막. 에릭! 에릭. 아, 좋습니다. 잘 못해요. 파도가 레그걸. 윙크파도 누구야? 윙크파도 누구야? 죄송합니다. 물결이라고 칩시다. 오늘부터 다시 윙크 연습을. 맞아, 윙크를 열심히 연습해야 돼. 거울 보고. 거울 보고. 연습해야죠. 네.
네. 제가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쵸. 2017년에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맞아. 2017년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언제인지 한번 되짚어볼까요? 엄청 많죠. 너무 많아요. 그래도 2017년이면 저희 쇼케이스, 데뷔 쇼케이스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데뷔 쇼케이스 하니까. 기억에 남죠. 네. 그때 진짜 이제 많이 울었어요. 그때 온 사람도 있었고 진짜 울고 불고 웃고 제가 그때 주윤이 형 우는 모습 처음 봤잖아요. 네. 네. 처음 봤어요. 저도 큐형 우는 모습 처음 봤어요. 네. 아. 큐형이 갑자기 울고 있길래 저도 같이 울고 네. 그때 이게 우는 게 또 파도타기가 돼가지고 다 울었어요. 다 울었어요. 눈물바다 진짜 먹먹했지. 저는 또 하트투하트 이벤트 V의 1억 하트 생겨주셨잖아요. 아, 맞다. 네. 맞아요. 너무 그때 진짜 신기하기도 하고 1억 하트를 어떻게 누르셨는지 정말 지문 닳도록 눌러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저희도 눌렀지만 맞아요. 이렇게 하트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맞아요. 아, 그때만 생각해요 또. 맞아요. 진짜. 네. 맞아요. 저는 블루스케어. 그죠. 아, 그렇죠.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네, 처음으로 딱 공개하는 순집. 딱. 그때는 저희가 정말 세상 밖으로 처음 나왔죠. 네. 나간다 해야 되나? 네. 그래서 너무 긴장되고 설레고 진짜 떨고 막 이랬는데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좋은 추억이죠.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뭐 저희가 아직 오래되진 않았지만 맞아요. 그래도 되게 좋은 추억으로 남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더운 날에 네. 지금은 추워가지고 이제 벌써 이렇게 겉옷 입고 다니고 저도 그 하트타트 때는 진짜 무대 처음 오르기 전에 그때가 아. 진짜 아 맞아 이게 딱 열리는데 영훈이가 그 전광판 뒤에서 울었잖아. 맞아 맞아 떨려 다 알고 계시 너무 떨려서 그때 왜 울었지? 아 근데 그게 너무 좋았는데 그 상황이 뭔가 말로 표현을 못 감격스러웠어요. 울컥했죠. 그런 게 아니었어. 진짜 그냥 이게 너무 아 진짜 이게 너무 빨리 떠가지고 태어나서 그런 적이 처음이었어. 그냥 울었어요. 게 아니었어. 아니었어. 되게 행복하고 좋았는데 이런 무대 쓰는 게 난 정말 당황했던 게 영훈이 우니까 이제 무대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로 이제 열리기 전인데 힘내 영훈아 쉬지 마 이랬던 기억이 있었어요. 네, 맞아. 근데 잘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멤버들이 저를 안아줬어요. 맞아요. 되게 맞아요.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근데 진짜 이런 게 네, 얘기해 주세요. 성현 씨. 이런 게 바로 팀워크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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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역시 더 보이. 성현이는 또 어떤 게 기억이 남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쇼케이스 날 이제 쇼케이스 끝나고 이제 전 집에 가서 이제 숙소에서 이제 눈 감고 눈을 딱 떴는데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이었나요? 네, 아침이었어요. 밤, 눈 감고 아침밥 뭐지? 네. 아니다. 잠깐만. 저 지금 열심히 다이어트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눈을 딱 떴는데 네. 어저께는 연습생이었는데 아. 오늘은 맞아요. 가수니까. 저도 그런 맞아. 게 이게 너무 안 믿겼어요. 네. 갑자기 눈 뜨고 자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제가 맞아요. 이게 다 데뷔한 그렇죠. 가수. 네, 뭐 신기했어, 신기했어. 저는 뭐 바뀐 건 없어요. 네. 저는 쇼케이스 그 전날에 딱 제 침대에 누워서 자려고 이렇게 잘 준비를 하는데 그냥 계속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이 연습생으로 지내는 자는 마지막 밤이구나. 너무 이 생각이 너무 잠이 안 왔어요. 이게 오늘이 마지막으로 자는 연습생이고 이제 내일부터는 가수로서 자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에 뭔가 잠도 안 오고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또 쇼케이스 가려고 샵을 가는데 또 그때도 오늘이 마지막으로 연습생으로 가는 그 샵이구나 약간 이런 마음에 되게 떨렸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쇼케이스 전날 밤에 연습을 하다가 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선우하고 제이콥 형하고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연습생 마지막 연습생의 밤이다 이러고 셀카를 찍었던 네, 영상을 네. 남겨놨죠. 영상하고 저희. 셀카를 아, 찍었던 기억이 나요. 섭섭하게 이렇게 셋만 아, 와, 네. 다 네. 저희가 네. 연습하고 뭐, 있었는데 쉬러 나갔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렇게 네. 딱 갑자기 그때 생각나서 했죠. 뉴씨는 아, 뭐 기억나요? 저는, 저는 네. 쇼케이스 때도 기억나지만 저는 저희가 프로필 필름이 공개됐을 때 아. 저희 단체 프로필 필름이 공개됐을 때 굉장히 되게 뭔가 감격스러웠어요. 그렇죠. 지금 보면 너무 어색해가지고 손발이 오글거리지만 그만큼 늘었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이콥은 네. 제이콥은 어때요? 저는 그 데이즈드 프로필 필름 전에 나왔던 영상들이 갑자기 생각나요. 아 연습생 다 나왔겠지. 아 그쵸. 배치. 아 제가 거기서 애들 찍는 거 보면서 되게 설렜고 와 너무 그
그 느낌이 말잖아요. 네. 카메라를 처음 경험이 네, 맞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리고 애들 하는 거 보니까 아 진짜 뿌듯했어요. 아, 역시 역시 엄마. 뉴 씨는 어땠나요? 네. 저는 음악 방송에서 그때 약간 팬미팅식으로 하이터치 했었잖아요. 아~ 그때가 진짜 추웠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되게 많이 와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저희가 맞아요. 또 맞아요. 항상 감사드리죠. 근데 여러분 2018년 올해도 더보이즈에게 정말 특별한 한 해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저희가 이거 말해도 되나? 리얼리티 네. 찍은 거 말해도 당연히 이미 말씀하셨어요. 리얼리티라고 네. 지금 방금 막상 얘기 말씀하셨는데 말씀드려야 돼요. 네. 안 그래도 제가 타이밍 보고 있었는데 한유가 얘기 잘했네. 네. 네이버 V 루키 시즌 2가 선정한 이달의 픽업으로 뽑혀서 리얼리티를 저희가 찍었잖아요. 그렇죠. 네. 언제 나오는 거죠, 에릭 씨? 제목 네. 아 제목이 뭐죠, 에릭 씨? 제목이요. 네. 제목은 바로 더 백입니다. 백입니다. 네. 네.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네. 주어진 100시간 동안 팬분들을 위한 미니 콘서트를 준비하는 특급 미션입니다. 네. 아, 그걸 또 저희가 받았고 이제 이번 주부터 티저가 공개가 됐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다 보셨나요? 네. 네. 오늘 또 이제 현장하고 제가 나 맞아. 나 진짜 이거 이거 나온 거 이거. 아 난 네. 아 진짜 아니, 많이 추웠나 봐요. 그죠? 네. 네.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솔직히 신났어요. 정말 리얼하게 네, 네. 저희가 진짜 리얼리티 진짜 더백을 보시면 저희의 리얼한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더백을 찍으면서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를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좋아요. 네. 전 더백을 찍으면서 네. 엉덩이를 흔들었어요. 귀여웠어요. 엄청 귀여웠어요. 근데 나는 그게 기억이 안 나. 내가 왜 그랬지? 그 잠꼬대였네. 리얼이니까. 네, 맞아요. 원래 그런 것들은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리얼로 진짜 리얼이었어. 난 정말 기억이 안 나. 좋아요. 귀여웠어요. 네. 저는 막 소리 지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네. 처음으로 아, 콘서트라는 거를 준비해 본 거잖아요. 미니 콘서트.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들끼리 이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막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또 그림 어떻게 그림 막 네,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는 거 딱 생각하면서 진짜 뭔가 아티스트가 된 기분, 그런 기분을 느꼈었습니다. 전 또 너무 걱정인 게 너무 리얼이다 보니까 일어나는 것까지 네. 혹시 몰라요. 코 고는 것까지 들을 수도 있어요. 들을 수도 있어요. 네, 누가 될지 몰라요.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면서. 그래서 정말 저희의 리얼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좋습니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맞아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네. 기대하셔도 네. 좋아요. 네. 아, 갑자기? 갑자기? 네. 갑자기 네. 진행을 2월 12일 월요일 저녁 7시입니다. 네. V라이브를 통해서 하나하나 공개해드릴게요. 네. 네. 이거 2월 12일. 더 보이즈의 소년미 멋진 모습 올해도 기대할게요. 네. 여러분이 네. 글로벌 V라이브 루키 탑5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세계 각국에서 실시간으로 축하의 댓글을 달아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과 첫 만남인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더 보이즈는 12명 모두 매력이 대단한 걸로 유명하죠. 내 멤버를 내가 직접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더 보이즈의 빛나는 멤버 사랑을 보여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네. 깍지를 끼고 합시다. 깍지를 끼고? 좋아요. 깍지를 네. 끼고 네. 이제 그렇죠. 또 만약에 제가 이제 에릭한테 한다면 이렇게 다정하게 다정하게? 우리 에릭은요 그런 식으로 왜 그래? 이렇게 뭔가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네. 서로의 매력을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네. 어떻게? 뉴부터 왼쪽에 아 왼쪽으로 이렇게 들어갈까요? 네네. 또 뉴 되게 달콤하게 해야 돼 이런 거. 네. 우리 케빈은요? 오 깜짝이야. 달콤한가? 우리 케빈은요? 우리 케빈은 일단 모두 아시다시피 금손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저격할 수 있는 달콤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Sweet voice. Stop it. 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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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 많네, 케빈이. 아, 더 원해. 끝이 없지만 끝을 내야 돼. 아, 네. 네, 저희 상현이 형은요. 우리 마청으로서 리더답게 이제 당당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지만 저희 연습할 때 아재 개그를 많이 치면서 아, 그렇죠. 약간 엉뚱한 멋있지만 엉뚱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칭찬 맞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장난꾸러기인 것 같아서 엉뚱한 사람들을 좋아해요. 엉뚱한 걸 좋아한다. 네.
맞아요. 엉뚱한 사람이다. 아, 아 네. 엉뚱한 사람이다. 네. 엉뚱한 매력이 있다. 분위기를 업시켜주고. 일단은 이제 우리 학년이는 네. 일단 너무 밝아요. 그렇죠. 밝아서 너무 좋고 또 오늘 졸업했잖아요. 맞아요. 졸업했어요. 야, 박수. 일단 너무 축하해요. 아, 박수. 박수. 아, 박수. 그래서 이제는 더 이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성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귀여운 모습도 보여주고 멋있는 모습도 보여줄 거죠? 네. 네. 좋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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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막내 라인 중에 한 명이 선우는요. 오 귀여워. 생각을 왜 하시나요? 왜 생각을 하시죠? 어, 나 느꼈네. 네. 아, 우리 선우는 랩도 잘하고요. 작사도 잘하고요. 그렇죠. 잘생겼고요. 네, 여기까지만. 아, 많은데 여기까지만. 진짜 많은데. 다 나왔어. 아. 저는 제가 생각에는 더 나올까 봐 시간이 지체될까 봐. 아, 너무 오래 걸리니까. 끊으셨네. 그렇죠. 어쩔 수 없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현재 형은요. 일단 보시면은 잘생겼어요. 그렇죠. 잘생겼는데 이제 리얼리티 티저 보셨듯이 엉덩이도 이렇게 귀엽게 이렇게 흔드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이런 다양한 매력들이 정말 말 그대로 매력 부자예요. 반전 매력이 엄청나게 많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현재 형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훈이 네. 매력은 네. 잘생겼고 잘생겼죠. 네. 키 크고 네. 키 크죠. 얼굴 작고 작죠. 네, 작죠. 어. 목소리 좋고 좋죠.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거기까지. 빨리 끊어야 돼요. 더 있는데 이제 네. 착하고 아, 맞아 착해요. 아, 진짜 착해요. 네, 저 그럼 이제 주현이 손이 땀이 주현이는요 일단 손이 엄청 커요. 아, 엄청난 우와, 매력이죠. 우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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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커. 손이 진짜 커요. CG야? 제 얼굴만 해요. 네. 뭐. 그리고 잘생겼고요. 아, 잘생겼죠. 네. 감사합니다. 키도 크고요. 키 크죠. 팔다리도 길고요. 길죠. 성격 진지해서 재밌고요. 재밌죠. 네. 착하고요. 착하고요. 착하죠. 네, 거기까지. 네. 나올 했는데 멈췄어요. 네, 좋습니다. 네, 저희 우리 화릴은요. 일단 굉장히 끼가 많아요. 맞아, 아, 일단 활 쏘는 포즈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아 보여드려요. 갑자기? 갑자기? 진짜 갑자기? 보여드려야죠. 아, 같이. 네. 어, 같이 주현이랑 같이.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니, 주현이한테 쏴. 아 저한테 쏴 주세요. 어? 저기 주세요. 큰일 났다. 퓨용. 아. 이게 팔 맞죠? 와. 나 다툰 줄 알았어요. 다툰. 아무튼 다툰 줄 알았어요. 아무튼 굉장히 끼와 매력이 많은 친구입니다. 맞아요. 앞으로 많이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스윗 보이스 제이콥 형은요 일단 되게 순수하고요. 네. 순수한 만큼 매력이 매력이 넘쳐 흐르고요. 네. 되게 천사입니다. 맞죠. 솔직히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착해가지고 너무 맞아요. 너무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습니다. 딱 한 번 처음 때려봤다고 하는 맞아. 말이 되니까. 아 그거는 이제 저는 이거는 아 이거는 딱밤 안 해봤다. 와 영광이야 나는. 내가 제이콥 딱밤 처음 딱밤을. 근데 진짜인 거 같았어요. 맞아. 그 영상을 딱 보는데 진짜 처음 못 때리더라고요. 엄청 못 때렸어요. 네. 네.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땡큐. 예스. 좋아요. 네 이제 네. 우리 큐. 네. 큐 귀여운 큐는 아이고. 아, 손을 놨어요. 바로 놨어요. 큐는 네. 일단은 춤을 너무 잘 추고요. 네. 그리고 너무 착해요. 아. 너무너무 착하고 귀엽고 네. 근데 무대 쓸 때는 너무 멋있고 네. 그리고 노력도 너무너무너무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연습할 때 리더십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힘들더라도 티를 안 내고 저희를 이끌어가는 것 같아서 항상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에릭은요, 우선 에너지가 엄청나게 좋고요. 엄청나죠. 우선 에너지 좋고 긍정적이고 그쵸. 귀엽고 또 엄청나죠. 에릭은 진짜 이렇게 오늘 아마 같이 이렇게 하루 종일 얘기하면 진짜 밤새서라도 얘기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진짜 맞아요. 네, 않아요. 항상 옆에서 즐겁게 해주는 그런 게 있어서 되게 좋은 막내입니다. 맞아요. 네. 저 솔직히 형이
뭐 아니 뭐죠?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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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얘기해. 다른 거 기대하는 게 있었는데. 아, 어떤 거죠? 아니요. 그럼 다음 시간에. 춤을 잘 맞춘다. 춤도 잘 추고. 아니 아니 아니. 네. 아, 이거 뭐죠? 아니 얼굴 빨개지려고. 왜 어떤 거 어떤 거 아니요. 아니요. 다음 원하는 걸 안 해준 거야. 어떤 아 네? 아 뭐야 원하는 거 뭐야 궁금해요 궁금해. 자신이 매력이 뭐다라고 생각한 거지. 아 이렇게 구체적으로. 네 마이크 달려 있어요? 마이크. 아 아니 마이크 달려 있어요. 아 해줄게요. 얼굴 빨개져 지금 안 돼. 에릭은 네. 어깨도 넓습니다. 본인 입으로! 이거 자기 입으로! 뉴스 속보로 나와야 돼요. 아, 원래 좀 남이 인정해줘야 되는 건데. 안 돼, 에릭이. 네, 에릭 어깨가 네, 어깨는 진짜 맞아, 넓고. 넓고 어깨가 그걸 기대했었는데. 딱 직각이에요, 90도. 네. 네. 근데 진짜 직각입니다. 아. 어깨가 넓어. 그럼 이제 에릭이 뉴를. 네. 제가 뉴형하면 되나요? 네. 일단 우리 뉴형은요. 고음을 되게 잘하고요. 노래를 엄청 잘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새롭죠. 아 저희 룸메이트잖아요. 룸메이트인데 되게 제 얘기도 많이 들어주고 네. 그리고 제가 배고플 때 음식도 많이 해줘요 숙소에서. 오늘 끝나고 가서 또 라면 한번. 아 칭찬한 김에 라면. 네. 알 거실까요? 좋아요. 정말 노래를 잘 부르고 목소리가 케빈 형도 좋은데 뉴 형도 케빈 형과 그 다른 색다른 그런 그 톤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그게 더보이즈만의 장점 아닐까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자, 맞습니다. 박자 매력이 다 더보이즈 이렇게 매력이 많네요. 네. 아, 박수. 어, 이게 땀 땀이 나요. 땀 났어요. 더보이즈 아름다운 네. 우정을 응원합니다. 12명의 무한 매력으로 우주대 스타가 되는 그날까지 그 길에 브이 라이브가 함께할게요. 본격적인 시상식은 이제 시작이에요. 오직 더보이즈만을 위해 준비된 특별상이 있습니다. 어허. 팬 여러분께서 직접 뽑아주신 상입니다. 뭐죠? 와! 뭐라고 적혀 있는지 읽어 주세요. 꽃미남상. 꽃미남상. 네, 그 꽃미남상이 뭐냐면 네. 전원 비주얼 센터라는 그룹으로 붙여졌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 더보이즈가 전원 비주얼 센터 그룹이다. 네. 이 말씀. 아, 진짜요? 아. 뭔가 부끄러. 그러네요. 어, 그렇게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무볼이네. 또 뭐라고 적혀 있나요? 그리고 나머지는 영훈이가 한번 소개해. 마이 보이즈. 네. 오. 마이 보이즈. 마이 보이즈. 나의 소년이다 이런 거 봐요. 나만의 소년? 나. 그렇죠. 나만의 소년. 오직 나만의 소년. 딱 우리 다 마이 보이즈. 그러니까 네. 대중분들에게 특별한 소년이라는 네. 뜻이 담겨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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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뻐요. 이거 집에 갖고 가도 되는 건가요? 집에 소장해야죠. 저희 상이니까. 네. 갖고 네. 된다고 하시네요. 저희 상이니까. 네. 내 침대 옆에 놔야겠다. 안 돼요. 아니 우리 회사에 딱 이렇게 시작해야죠. 그 셀프.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오. 어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상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수상 소감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아 맞아요. 영훈이 형이 들고 있으니까 바로 해볼까요? 영훈이가. 네. 어 너무 대단한 기색이. 네. 어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어 일단 엄마 아빠 진짜 아, 제발. 좋아요. 아, 좋아요. 일단 이런 상 받았으니까 네. 앞으로 이제 1집 끝났으니까 네. 2집 활동도 이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네. 멋지게 앞으로 어떤 모습이든 다 여러분들께 꽃미남 이렇게 너만의 소년 이런 모습에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이게 자꾸 흔들게 되네. 재밌어. 또 우리 팬분들 주신 상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맞아요. 맞아요. 우리 팬분들이 V앱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소통을 많이 해 주시고 이랬다 보니까 이런 큰 상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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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항상 이렇게 뭘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항상 이렇게 상을 받기만 할 수는 없어갖고 제 생각인데요. 더보이즈를 아껴주시는 팬분들께 상을 하나 드리는 게 어떨까. 어떤 상? 근데 아직 어떤 상인지 몰라요. 오. 어떤 상을 드릴까요? 뭐 예를 들면 맛있는 밥상을 네, 드리든가 밥상을 드려서 뭐 그런 네. 거죠? 그쵸 아, 네. 그런 아,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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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이렇게 밥상 차려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 형이 예를 들면 잘하죠 뭐 그럼 상 주고 싶은 상이 있다 팬분들에게 아이디어가 혹시 있으신가요? 아이디어가 있어요 네. 제가 생각했죠
팬분들은 나만의 세상. 이게 말이 되나요? 아 팬분들은 나의 세상. 나의 세상. 그쵸? 아, 나만의, 아, 네. 나의 세상. 나의 세상. 나의 세상. 좋습니다. 세상. 한 명씩 해볼까요? 나의 세상 한 명씩. 또 이렇게 한 명씩? 저는 사실 멤버들의 생각이 궁금해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좋아요. 한번 저 해봅시다. 어, 주영이인데요. 넌 나의 환상. 오. 오~ 넌 나의 세상. 넌 나의 환상. 환상. 네. 제가 소개. 또 랩. 근데 상의 이유도 물어봐야 되지 않나? 이유요? 네. 환상이요? 어. 글쎄요. 이유는 아니야. 그냥 말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그냥 환상 속에 제가 늘 꿈꿨던 자리잖아요. 지금 이 자리가. 그쵸. 여러분, 네, 팬분들을 이렇게 만나고 이게 정말 환상 속에 꿈꿨던 것들이니까 꿈 그 네. 자체다. 그쵸. 좋죠. 그만큼 좋아요. 소중하다는 거죠. 네. 또 아이디어 있는 사람. 네. 빨리 빨리 생각을 해. 박현. 네. 생각한 건데요. 이 상을 네. 받았으니까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아프세요? 마음이 아파요? 네. 마음이 왜 아파요? 마음이 고장났나요? 너무 울컥해서 너무 감사드려서 그래서 보상해 주세요. 보상해 달라. 오히려 달라. 보상을 보상을 달라. 좋은 것 같아요. 보상. 사실 이게 좀 무섭다. 아 이거 선우 선우가 되게 기대되는데. 오. 현재 말할라 했어요. 아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마음 상한다고. 망상. 망상. 맘상 했어. 맘상. 네, 그렇군요. 아, 이제 기대되는 우리 네. 선우.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실망시키면 안 돼요. 저희 팀에 또 이제 말이 이제 또 네. 래퍼다 보니까. 센스는 엄청 센스. 저는 이제 뭐 센스 그런 것도 좋지만 진심을 다해서 한마디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팬분들에게 고마워요 항상이라는 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건 진심이기 때문에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담을 이렇게 팍팍 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또 뭐 그럼 현재 저가 마지막으로 그냥 한 번 할게. 네. 네. 깔끔하게. 사실 어제부터 생각했습니다. 아, 벌써. 기대하겠습니다. 항상 저희는 팬 여러분께 받기만 해서 네. 너무 감사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 의미에서 감상. 네? 근데 왜 목이 갔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애교식으로. 감사합니다. 죄송하고요. 네. 사실 저희가 네. 저희가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브이라이브에서 왜 웃어요? 아, 뒤늦게 터져. 아, 네, 좋아요. 오늘 숙소에서 웃으면 안 된다. 네, 어쨌든 저희가 데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그래도 사실 브이라이브에서 네. 팬 여러분들을 자주 뵀잖아요. 많이 뵀죠. 네. 근데 그 브이라이브를 솔직히 저희가 다 모니터링을 하는데 네. 제 자신이 브이앱에 나왔을 때 오. 화면에 비친 내 모습을 봤을 때 모니터링 네, 그때 멤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우선은 신기해요. 그쵸, 신기한 건 베이스로 깔려있죠. 네, 항상 신기해요. 항상 신기하죠. 항상 신기한 거. 그리고 원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상생활하면서 저희 모습을 찍지는 않잖아요. 맞아. 근데 이제 카메라 앞에서 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제가 했던 몸짓, 말들 그런 흔적들이 딱 남으니까 맞아. 그런 것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먼 훗날에도 찾아보면서 아 내가 이때 이랬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거 보면서 막 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또 심심할 때 언제든 찾아볼 수 있다는 거. 네. 그리고 더 좋은 거는 라이브라는 거. 맞아. 이게 맞아. 진짜 좋은 거. 생생한 거. 네. 소통. 그 생생한. 진짜 소통을. 저는 반대로 좀 어색했어요. 아, 제 모습이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나도. 네, 그렇죠. 이게 좀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은 고쳐야겠구나. 맞아요. 그런 것들이 좋아. 저는 막 떨리고 그럴 때 많으니까. 저는 항상 떨려요. 브이앱을 시작하기 전에 진짜 너무 떨리는데 시작을 하고 나면 이제 저희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편해져요. 네, 다시 이렇게 네. 편해져서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브이앱 하면서 애교가 항상 걱정됐거든요. 그건 솔직히 나도 그렇고 네, 저도 걱정돼요. 정말 위앱 통해 많이 연습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연습했던 거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애교를 꺼냈으니까. 괜히 말. 그리고 또 애교가 많이 진짜 나 정말. 케빈이. 네, 항상 연습하잖아요. 할 때마다 우리 엄마가 하나하나 캡처해가지고 굉장히 애썼다라고. 영어로 애교라는 단어 캡처가 없습니다. 네, 애교. 그래서 애교 지금. 네. 지금 사실 어머니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데. 네. Sorry, mom. 네, 해보겠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당연히 기억하지. 사랑해. 세상 귀여웠어요. 케미가 사랑스럽다. 많이 늘었어요. 네. 오늘도 어머니께서 캡처해서 평생 썼다 이렇게 문자 오겠네요. 좋아요. 그리고 제일 기억에 남았던 브이앱은 뭐예요? 여러분 각자 네. 저는 그거 뭐였죠? 그거 무궁화 꽃이 네 맞아요. 아시죠? 네. 이게 무궁화 꽃이 네. 저희가 브이앱에서 그렇게 너무 그때 저희끼리만 엄청 신나게 놀았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팬 여러분들이. 저는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되게 기억나요. 그렇죠. 저는 2017년 카운트다운이 아닐까. 팬분들이랑 같이 맞아요. 그래서 그게 기억이 제일 남네요. 맞아요. 저 그때 제가 뭔가 가슴이 또 이상했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반장 보고서 마지막 파티 때. 아 맞다. 네, 그때 이제 천이님이 죠 현재형의 현재형의 이제 귤 사건. 저는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저희 그 행동을 없애고 싶습니다. 아, 왜죠? 왜죠? 왜요? 귀여웠는데. 맞아요. 저는 저는 예. 아니요. 괜찮아요. 아, 왜냐면 진짜. 제가 예. 이렇게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제 네. 지인분들이 얘기해 주셨는데 예. 아니 다 천혜냄 천혜냄 팬분들께서 저희 이름을 안 부르시고 아. 천혜냄이라고 그래서 아. 제 본명이 천혜냄을 알고 계신 분들도 아. 있을 수 있겠다. 아니죠. 그건 아닌가요? 괜찮아요. 귀여웠어요. 맞아요. 귀여웠어요? 비싼 거 귀여웠어요. 비싼 거지 이랬잖아요. 네. 이렇게 하니까 비싼 거 냄새인 줄 알고 천혜냄. 아, 맞아. 근데 저는 진짜 비싼 거. 저는 무식하지 않아요, 여러분. 네, 맞아요. 저는 맞아요. 이렇게 냄새라고 해서 그냥 어 천혜 냄새잖아. 냄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자 진... 그럴 수 있어요. 네. 여기 왜 왜? 아 그때 진짜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네 진짜 재밌었어요. 저 기억에 남는 하나 있어요. 어 뭐죠? 저희 막내 보이즈가 네. 그때 상현이 형 생일이었죠. 그 전 아니 휘영 생일이었죠. 휘영과 상일이 형 둘 다. 네 전날에 상현이 형 생일이었고 아. 그 다음 날이 휘영 생일이었나요? 그쵸.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때 둘이 동시에 저희가 생일 파티 막내 보이즈가 그 서프라이즈로 생일 파티를 준비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아. 갑자기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뽑혔잖아. 그 TV가 갑자기 켜지는 거예요. 그 소리가 나니까 혹시나 들을까 봐 형들이 저랑 선우랑 뭐 또 누구지? 학년이 형. 팔. 깜짝 놀라가지고 막 동공 이따만히 주고. 맞아요. 그 캡처로 많이 돌아다녔어요. 아 정말요? 저도 그 모니터를 네. 해봤는데 엄청 귀엽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순간에 애들이 막내들이 놀란 게 딱 그게 보여서 진짜 엄청 귀여웠어요. 우리 진짜. 멤버들이 혹시 브이앱을 켜기 전에 혹시 각자 신경 쓰는 게 있다면 혹시 뭐가 있어요? 저는 자세요. 어 자세 중요하죠. 일단 허리 그쵸. 이렇게 꽃이 피고 있으면 네. 자세 중요하죠. 또 저는 그래 안 그래 아무리 그래 아 뭐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보여지는 이제 얼굴이 아닐까. 그렇죠. 네 이제 좋은 모습들만 보여드려야 되니까 네 신경을 많이 쓰게 되죠. 또 에너지업 아닐까. 그렇죠. 맞아요. 같이 파이팅 넘치게 해야 되니까. 네, 제가 항상 그래도 하기 전에 다 같이 손을 모아놓고 맞아요. 파이팅 하잖아요. 파이팅. 그렇죠. 뭐든지 하기 전에 딱 파이팅 한번 네. 멋있게 맞죠. 하고 시작을 해요. 저희는 항상. 맞아요. 맞습니다. 네.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방 안에서 셀프랑 같이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걸 깜빡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 네.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근데 네, 솔직히 맞아요. 처음에는 엄청 떨렸는데 이제 하면 할수록 이제 자연스럽게 되니까 네, 네. 이제 안 떨리다 보니까 조금 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오늘 브이앱에서 하면은 아 그래요? 네.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희가 오히려 네. 더 하고 싶다. 어떻게 할까요? 네. 어떻게 할까요? 저희가 또 의견도 여쭤보기도 하고 맞아요. 맞아요. 너희 브이앱 할래 그러면 네네! 네! 할래요! 이렇게 막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갈갈보도 하면서 네 맞아요. 그래서 내가 하겠다고 요즘 많이 이렇게 브이앱을 저희가 좀 많이 켜잖아요. 네. 맞아요. 일상적인 모습을 많이. 좋습니다. 앞으로 네, 많이 맞아요. 찾아뵙겠습니다. 오! 브이앱할 때 너무 재밌는 거 맞아요. 네. 지금도 브이앱이죠? 네. 지금도 브이앱. 생방송 브이라이브예요. 글로벌 브이라이브 좋습니다. 네. 작년 한 해 동안 더 보이즈의 다양한 모습을 브이라이브를 통해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그중 멤버들의 모습이 돋보였고 팬분들에게 가장 반응이 좋았던 영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좋습니다. 자, 지난 화요일 더 보이즈의 공식 브이앱 채널이 오픈됐죠? 네. 반갑습니다. 더 보이즈 공식 브이앱 채널 오픈 후 저희 단체 인사드리는 첫 방송인데 네.
매거진 데이지도와 함께 진행한 프로필 필름이 한 명씩 모두 공개되었잖아요. 네. 솔직히 다들 자기 영상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정말 감독님께서 저희들 개개인의 매력을 잘 살려주셔서 찍어서 정말 예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많이 떨어졌어요. 왜 이런 거 아시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침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자기 전에도 보고 있습니다. 나도 첫수도 올려봤어요. 하루에야 너무 신기해서 나온 이후에 형들이 계속 핸드폰만 들고 있더라고요. 맞아 맞아. 그래서 무궁화 꽃집이었습니다. 재밌었죠? 무궁화고 집이었습니다. 무궁화고 집이었습니다. 일로 올까요? 나올까요? 진짜 한 편의 사진 같네. 감상하세요. 그림인 줄. 무궁화고 집이었습니다. He was when we watched the Annabelle all together. He was sitting like right in front of my seat, and you know what he did? He covered up his face with his hat, and then what did he do? He plugged in both earphones. It was super loud. Yeah. It was like listening to music and then covering up his face. Were you actually sleeping that time? Yeah. We were actually sleeping. Oh my god. Oh, do you guys speak English with each other often? Me and Kevin. 98. Oh, it's really awkward to speak Korean to each other. And then it's like 50-50. 50-50 and then like 50-50. Alright. This has been the boys! See you next time! See you next time. Bye. Peace! Woo! 오늘이 큐형 선생님. 아, 서프라이즈 그 드라마 나오고 있어. 와, 진짜 내가 들게. 촉켜 빨리 촉켜. 촉켜. 불어있어. 단두 투샷, come on. Let's go. 하나, 둘, 셋. 생각도 못하고. 맞아, 진짜로.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저희 더 보이즈 머리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어요. 더 보이즈 친구가 되게 있어요. 감사합니다. 더 보이즈 데뷔하자. 사랑해. 더 보이즈 사랑해요. 팬들도 사랑해요. 더 보이즈 화이팅! 자, 더보이즈. 네. 자, 아티스트, 존경받는 아티스트. 됩시다. 화이팅! 화이팅! 데뷔하자! 더보이즈 화이팅! 현지 형보다 더 화이팅! 오케이! 우리 데뷔하고 꼭 성공하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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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et it! 더보이즈 12명 다 모두 다 팬들과 함께! Forever! 사랑하는 팬들과 영원히 함께! 예! 빨리 인사 할까요?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더보이즈! 데뷔하기 다 전에. 맞아, 데뷔하기 전에. 왜 울어, 예리? 네? 우는 거 아니지? 아, 안 울어요. 예리 들어갔어? 아니, 또? 아니, 이 눈에 못 때문에 들어갔어. 막내가 감수성이 풍부합니까? 근데 자기 모습 보고 울컥 하고 싶어. 뭔가 뭔가 흐뭇하게 본 것 같아. 맞아, 맞아, 맞아. 왠지 동생들 보는 기분이었어, 이게. 맞아. 작년, 아니, 그
과거의 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가 지금 더 오래 살았잖아요. 과거의 저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동생 보는 기분 오래 살았잖아요. 네. 그래서 동생 기분, 동생 먹먹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저희 V의 첫 시작할 때 진짜 그때 이것도 없었을 때. 네. 귀여워 그냥. 네. 너무 귀여워 이렇게. 아, 내가 귀엽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멤버들 막. 형도 귀여웠어요. 아. 지금도 귀엽잖아요. 네. 정말 그 첫 방송 때는 더보이즈라는 이름도 익숙지 않았는데 네 맞아요 참 시간이 맞아요. 많이 흘렀네요 처음에는 큐 형이 하이큐 했잖아요 그쵸 맞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아 오랜만에 하이큐 네 오랜만에 해보세요 하이큐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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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입니다 네 맞아요 근데 네, 올해는 또 이런 방송 해보고 싶다는 멤버 있어요? 어 되게 많은데 네 저도 V앱을 한번 하이큐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네? 하이큐로 아 오랜만에 데뷔하고 나서 키야 큐가 어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아니요 그래요? 아 근데 그것도 되게 나름 또 옛날 옛날의 기억을 되살려서 저희가 시작하는 항상 이제 Best Be The Boys 이렇게 맞아. 하잖아요 근데 하이큐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대신 네 하이큐로 그럼 저 그거 하고 싶어요 그 많은 선배님들이 하셨는데 눕방 라이브 아 V의 눕방 라이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근데 진짜 그거 하다가 잘 것 같은데 자면 어떡해 네. 자면은 근데 진짜 주무신 선배님들도 있었어요 근데 진짜. 그것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게 리얼이니까 네, 좋죠 눕방도 좋고 저는 또 스케이트보드를 또 타잖아요 네. 날씨가 좀 풀린다면 한강에 가서 저희끼리 노는 모습도 V랩을 하거나 한강에서 아~ 돗자리 피고 네, 주현이 형이 농구하고 저는 이렇게 한강 그 거리 그 길 있잖아요 거기서 네. 스케이트보드 타고 여기 야구도 하고 또 옆에서 케빈 형이 또 요리도 만들어주고 막 돗자리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재밌겠다 뉴가 폭풍 왔듯이 한강에서 그러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좋죠 아, 저 생각하는 게 있는데 케빈과 함께하는 캘리그라피 코너 케켈콘 아~ 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켈리에 꽂혔거든요 그래서 그냥 음악 틀어놓고 어, 그 노래 가사를 켈리로 쓰면서 방송하는 거 아~ 네, 좋다 혹시 좋은 발성인가 또 그것도 있더라고요 목소리만 나오는 맞아요 라디오 ASMR 네. 저는 저 진짜 ASMR 해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댓글 읽으면서 사실 제가 어제 선우한테 ASMR이라는 네, 소개시켰죠. 네, 전 아... 그렇게 청각이 뭔가 이렇게 그것 때문에 새로운 기분을 느껴봤어요. 그쵸. 그 음식을 먹는 소리를 듣는데 들을 때마다 너무 배고프고. 선생님. 네. 또 지금 다이어트 하잖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래서 제가 예. 이거 우리 선우 다이어트 하는 입장에서 네. 우리 ASMR 먹방 보면서 네. 참아보자. 아, 했다가 참아보자. 그거 듣고 바로 먹었어. 네. 오히려 듣고. 참는 게 아니라. 네, 더 네 먹고 싶어서 가서 한 시간 네, 동안 계속 봤어요. 근데 그런 걸 보고 배불러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어 맞아 맞아요. 대리만족. 어쨌든 ASMR로 먹방. 자기 전에 팬분들과 같이 이렇게 소소한 얘기하면서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전화하듯이. 어 맞아요 전화하듯이. 더 보이즈 여러분 네. 본격적인 시상이 있겠사오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글로벌 V 라이브 루키 탑 5는. 2017년 한 해 동안 V라이브 루키 채널에 처음 이름을 올린 아티스트 중에 재생수, 댓글수, 좋아요수 등을 점수로 환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5팀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더 보이즈 여러분, 영광의 주인공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서 이렇게 거창하게 나오신 분이 하이터치 하이터치 우와 저 안에 또 뭐가 있군요 뭐가 있어 보인다 깜짝이야 놀랐다 진짜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이거 들어도 되는 거예요? 와 만져볼래 부러뜨리시면 안 돼요? 제가 안녕 쇠요 자 녹슬지 않도록 저희가 잘 보존하도록 어 너무 예쁘다 예쁘다 네, 저희 자리 앉아볼까요? 네 아 네 네. 이거 나 아까 들고 있었으니까 누가 될까? 저 들어볼래 저 이름이 새겨져 있나요? 네.
와. The Boys Global Rookie Top 5. 아. 무거워요. 상자가 원래 좀 무거운 재질. 루키. 루키 탑 5 수상 소감. 한번 네. 해 주시죠. 최우 씨가 우선은 이 상을 진짜 받을 수 있었던 거는 저희 팬 여러분들이 저희를 그만큼 좋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그쵸.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 항상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선 저희 멤버들한테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쵸. 저희 부모님들한테도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맞아요. 앞으로 더 저희 더보이즈의 매력을 더 항상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앞으로 저희 오래오래 꽃길만 같이 걸읍시다. 네! 파이팅!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 팬분들께도 인사를 네. 아, 맞아요. 이번엔 케빈이 네. We can't forget about all the people watching from overseas. We know it's not easy to keep up. We know you have time differences. You're busy with school, busy with work. But despite it all, you're still giving us the love and support. And thanks to you guys, we have won this beautiful award today. We can't thank you enough. We hope to return all that love with our second album and many albums to come after that. So yeah.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그리고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같이 올해도 함께할 또 쭉쭉쭉 같이 함께할 멤버들에게도 잠시 한마디 할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어디를 보고 해야 되죠? 멤버들을 저희 보고. 눈을 저희 보고. 아, 네. 네. 카메라를 보고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우리 멤버들 이렇게 연습생 때부터 같이 이렇게 고생 많이 해와서 존댓말 써야 되죠? 막내니까. 해와서 정말 정말 고맙고 이렇게 데뷔를 같이 하게 됐는데 또 루키 탑5라는 영광스러운 상도 같이 받게 되고 네. 앞으로도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저희가 또 노력을 해야 될 거고 또 앞으로도 같이 이렇게 머리 맞대고 같이 힘 어깨 이렇게 탁 해주면서 토닥토닥 해주면서 같이 올라갑시다. 우리 더보이즈 멤버들 파이팅! 파이팅! 막내가 진짜 더보이즈 여러분의 수상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글로벌 브이라이브 루키 탑5를 기념하는 세리머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보이즈의 음악이 올해도 세계를 넘어 우주 곳곳으로 퍼져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련한 세리머니입니다. 준비된 LP판에 여러분의 흔적을 남겨주세요. 아까 뒤에 아 뒤에 LP판이 있어요. 아. 여기다가 저희가 사인을 하면 됩니다. 아. 네, 네. 이름을 네. 할까요? 네, 네. 네. 갑시다. 사인을 하러 갑시다. 네. 이거 네. 우와 이쁘다. 여기 딱 맞는 거 아니에요? 딱 이 상을 놓을 수 있게 이렇게 해놨나? 이건 어디다 놨나? 이거 여기 옆에다 놓을까요 저희? 옆에다가? 네. 이렇게. 아니요 여기다 놓고 이렇게 해요. 네 그렇게 놓읍시다. 와. 그러면 우선은 저희 금손인 케빈이 저희 더보이즈를 네 케빈과 함께하는 미술 시간 코너 막내기 미리 보기 예쁘게 해줘 예쁘게 더 보이지 어떻게 탄생이 되나 한번 오. 굉장히 보는 것도 재밌어요 잘 그려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좋아요. 생각을 하면서 그리지? 난 이런 게 신기해요 여기다가 이렇게 할 생각을 어떻게 하죠? 생각하는데도 나는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그림이 안 돼 저도 생각은 엄청나게 막 하는데 생각하는 대로 바로 나와야 돼 맞아. 이렇게 벌써 뚝딱 나오고 그리면 짝대기 몇 개 나오거든 뚝딱 같아, 뚝딱 하면 되나? 오. 와우. 팬이 냄새가 너무 좋아요. 맞아요. 좋아요? 네. 저 이런 냄새 좋아요. 좋아요. 저도 이 냄새 좋아요. 이런 거 좋아요. 이 냄새 좋아요. 맞아, 이런 냄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 근데 무슨 너무 많이 맡아. 했어요. 예쁘다. 저 케빈부터 사인을 해. 저희 여기 12명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냄새. 아, 나 이런 소리 싫어. 나도 좋아. 그다음 제가 사인. 시계 박는 거. 저는 제일 참. 이게 돌아가면 선영이 나오는 건가요? 네. 그렇죠. 와. 두 명 사인했는데 반이지. 단체 더블. 와우. 야, 땡큐. 점점 사인이 다 늘고 있어요. 맞아. 나 못하는데. 아니요. 잘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영훈이 형 사인이 제일 예뻐요. 밑에 하트가 있죠. 아니야, 내 사인이야. 또 재현이 형 사인 제가 또 에릭이 만들어준 사인. 그래서 몇 쌍 남았지? 공간을 확보해야 돼요. 네. 이제 인원이 여섯 개 남았어. 여섯 명 남았어. 아직 반밖에 안 했어요. 진짜로? 여기 해당
그렇군요. 그럼 죄송합니다. Average. 오. 에릭성이도 귀엽다. 또 에너지를 뜻하는 느낌표죠. 아. 아 그런 뜻이 있었구나. 메롱. 아, 메롱이요? 네. 이게 또 해를 뜻하는. 여기다 해. 이야 멋있다 사인 다 해놓은 우리 거. 우리 그냥 세로로 쓸게요. 짧게 했어. 저는 사인 간단했어요 되게. 형 여기다 할 수 있어요? 응. 야 여기다 넣어서 그럴까? 자 갑시다 라스트. 마지막 인생의 내용인가요? 자 완성이 됐습니다. 우! 그러면 이제 CD를 돌려주세요. 돌림판. 돌림. 돌림판에. 이거 올려야 되는데. 돌아가요. 우와. 오. 올려나 보고 싶다. 진짜 우리 사부가. 자. 네. 자 저희가 네 서주시죠. 좀 동글게. 네. 저 동글동글. 네. 됐습니다. 네. 저희가 더 보이즈. 라는 네. 이름으로 상을 두 개나 받았으니까요. 네. 이 기운을 모아서 네.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는 더보이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더보이즈는 12명의 멤버들이 함께할 때 가장 빛날 수 있으니까요. 저희 올해 또 열심히 잘 달려봅시다. 네. 화이팅! 화이팅! 그럼 더보이즈의 데뷔곡이죠. 뭐죠? 소년! 네, 소년 무대를 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18년도 더보이즈와 함께 하실 거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인사드릴까요? 네! 네. 자, 둘, 셋! Best in the boys! 더보이즈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준비! Let's go! 새해 복 많이 인사드릴까요? 매일 꿈꾸던 순간이 다가왔어 baby 널 바라보는 시선들 속에 yeah. 매일 꿈꿨던 넌 나의 손을 잡아줘 널 들어갈게 내게 보여줄게 magic for you oh. 널 향해 있는 나의 모든 건 널 바라봤어 baby 나 너를 막는 건 다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마 baby 이렇게 네 옆에 서 있는 걸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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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Oh, 너는 내 숨쉬게 해 내 나의 boy, boy, boy 날 지켜줘 너만의 boy, boy, boy 손놓지 마 날 눈을 보고 말을 해줘 Tell me what you want yeah. 너만을 날 기다려왔어 사랑 손을 절대 놓지 마 네가 알던 세계는 거짓말 반복되는 순간 돌에게는 새로워 너 날 변화시키는 걸 baby 내 눈을 마주 보고 있어줘 내 눈을 봐줘 baby 한시라도 내게서 넌 벗어나지 마 벗어나지 마 baby 조용히 이제 내 이름을 불러줘 yeah. Let me 내게 보여줄게 show you my world yeah. wow, wow, wow. yeah. 딱 한순간의 꿈이 아닌 걸 이렇게 네 옆에 서 있는 걸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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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Oh, 너는 나를 숨쉬게 해 넌 나의 boy, boy, boy 날 찾아줘 넌 나의 boy, boy, boy 손 놓지 마 yeah. 내 눈을 보고 말을 해줘 Tell me what you want yeah. 너만을 날 기다려줘 너의 숨이 닿을 때마다 그 짧은 시간에 And I know 나 존재하는 걸 내 모든 세상은 너를 향해 돌고 있어 Oh, oh, oh Wow 넌 나의 boy, boy, boy 날 찾아줘 넌 나의 boy, boy, boy 손 놓지 마 Yeah, yeah 내 눈을 보고 말을 해줘 Tell me what you want 너를 기다려 있어 The only one you want
와아!